라이카 너무 반가워서 너무 반가워서 똥 싼다 똥 싸. 우리 애들도 맨날 이렇게 해놔요. 우리 애들도 요미는 잘 있어요? 아 난장판 요미도 다 뒤집어 때려버렸어. 어 저거 좀 봐라. 이것도 때려 붙었네. 요미 에이 귀여운 녀석 잘생겼어 바둑이 2차 접종 잘하고 오자 꽃미나 아니야, 원이 잘생겼어 2차 접종 잘하고 오자 귀여워 이렇게 요미를 목욕시키게 되네요 와 요미 목욕을 싹 시켰어요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귀요미 데려온 캔넬 통도 너무 더럽고 냄새나서 싹 씻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애들이 있는 병원이거든요. 요미 깨끗해졌죠, 눈이? 냄새는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퐁퐁 이런 걸 씻긴 게 아니라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씻겨야 돼요? 근데 요미 있잖아요. 거부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씻는 거에 대해서. 물, 저게 차가운데도. 차가운 물 냈어? 차가운 물밖에 없어요. 화장실이에요. 여기 씻는 데가 아니라. 남자 여자 화장실이에요. 거기. 그래도 씻긴 게 어디야? 밑에 호스 그냥 그거 틀어가지고 씻기고 지금 싹 청소하고 왔어요. 냄새가 엄청나잖아. 이 상가 건물에 그냥 화장실이었어요. 근데 그 통도 싹 씻어서 여기 옆에 말려놨거든요. 7kg. 7kg요? 7kg. 많이 안 나가. 원이 4.5kg. 원이가 4.5kg 벌써. 와, 한 친구. 반다리는 네. 4.3kg. 4.3? 저 한 친구는, 4kg. 아, 한 친구 여기 있구나. 막내. 난 벌써 접종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지금 고양이 때문에. 아. 못하고 있어. 냄새 나는 거 봐라. 저거 지금 뭐지? 저거. 이 친구 저번에도 있었잖아요. 여기 구석에 있었던 친구. 아니, 그거 아니고 뿌리는 네. 거야. 소소독제인가? 아, 이 위에 이거요? 다기능 살취 소독제라는데? 근데 이게 반려동물 용품 이런 데다 뿌리는 거? 이 냄새 나서 좀 뭐고? 집안의 오염 이게 직접 반려동물한테 뿌리는 건 아닐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그냥 이런 데 있잖아요. 방금 저기다 좀 뿌려야겠네요. 계속. 네. 이 친구 저번에 그 친구네? 얘가 돌아다니니까 아. 싸우고 얘 되게 얌전해서 개들하고도 잘 있는데? 예? 아니요. 잘 있었어? 잠깐만 있어봐봐. 우리 애들 다 끝나면 그때 다시 나보게 해야지. 그럼. 응. 얘네들 막 침흘린다 무서워가지고. 어, 내 카가 뒤는 피가 안 나니까 뒤는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섯 번째 카는 하셔야 돼요. 장골이 운행만 하면은 그 약간 된 침을 뚝뚝 흘려요 이렇게 콧물 같은 침을 잘 앉아 있네 모든 현실을 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통 안에 있을 때는 얘가 통이 좀 조금 작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 작아서 그래 예. 거야. 얘는 요 정도 통이 안 받는 것 같아 근데 좀 이따가 갈 때 얘네 둘이 저 통에 들어가면 작겠죠. 근데 저기 둘이 좁지 않을까? 얘하고 얘 작겠죠. 네. 엄청 안타깝네. 다시 또 그 통에 들어가야 돼. 얘하고 쟤하고 같이. 얘하고 누구요? 얘하고 막내? 얘요? 막내요? 응. 아 근데 얘하고 막내 들어가면은 좀 얘가 막내 물거나 그러지 않을까? 스트레스 받아서 열 받아서. 근데 얘도 잘 물진 않아요. 끙어대고 짓긴 하는데 네. 아 그게 낫겠다 얘하고 얘 들어가고 반다리가 저기 들어가고 반다리는 딱 맞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아니면 지금 연습삼아 얘를 여기 넣어볼까요? 잘 있나? 둘이
쟤는 순해가지고 나오지도 않잖아. 그래, 맞아. 얘하고 얘는 약간 걱정돼. 얘가 얘, 확 덤빌까봐. 얘 약간 짖기도 하고 바둑이 닮아가지고. 좀 안정시켜줘야 돼. 여기 들어가 볼래? 한번? 셋째하고 같이? 잘 들어가나? 들어가 볼래? 괜찮아? 얘 귀 속이 왜 이렇게 까매? 전체가 다? 그러니까 그 숯 있잖아요. 숯. 아니야, 오기 전에도 좀 까맣지 않았어? 하얘. 하얘서? 아니 하얗진 않고 약간 붉었. 그래도 다른 색깔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귀 속이. 근데 더 진해졌어. 근데 이렇게 검어진 않았는데. 근데 내가 씻어봤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뭐 또 저 샴푸나 이런 걸 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에는 잘 안 져요. 뭐 그러니까 이물질 이런 건 다 없앴는데 때에는 안 벗겨지더라고. 이렇게 검은 거는. 그래도 좀 많이 하얘졌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최대한 씻긴 했어요. 최대한. 그러니까 몸은 좀 마르겠대. 왜? 괜찮아. 얘 딱 보니까 좀 씻어보네. 그 지가 씻고 나와가지고 씻을 때도 가만히 있고 끙끙거리는 거 하는데 씻고 나와가지고 몸에 몸 물도 털고 그러더라고요. 알아서. 활달하네. 활달해요. 오히려 씻고 싶었나 봐. 너무 자기도 너무 지저분해서. 숯까지 막 놀아. 아. 막 씹어. 숯을요? 그리고 몸 되게 싫어. 개구쟁이에요. 엄청 개구쟁이야. 오늘 다 하루에 한 번 먹으신 거 같아요. 저녁에 먹으시면 목이 또 왜 아파? 감기 걸린 거 같아. 누가 목이 아파요? 아들이요? 응. 소독은 아빠만 하시면 되고 소독 받치는 거 전화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면 돼요. 아저씨 언제 끝나요? 금방 끝나. 좀만 기다려. 괜찮아. 아이 예쁘다. 괜찮아. 좀만 기다려. 금방 할 거야. 그래 요미야. 좀만 기다려. 너 첫 번째 접종 금방 할 거야. 안전하다. 안전해? 저 친구는 어때? 막내. 막내 괜찮아.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금방 끝나면 내보내줄게. 응? 금방 끝나면 내보내줄게. 얘는 용인데 용이. 얘 얘도 유기견인데. 한 7개월 돼 보이거든요. 등록과 접종 수납 아요 등록을 했어요. 처음 왔잖아 누나. 아, 그 다른 병원에 있어요. 다른 병원에 갔었어요. 아니죠. 아니다. 접수 얘를 안 했나 보다. 아 접수 안 했나. 잠깐만요. 네. 투쓰리 말고 다른 친구. 맞아요. 투쓰리 여기 앞에 있고. 다른 애들이에요. 얘는 다른 애. 접수 한 해부터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 네. 제가 그 사이 접수하시고. 네. 접수하고 있어요. 작은 친구가 성격이네. 깡깡깡. 괜찮아 괜찮아. 나 여기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어. 괜찮아. 모든 게 다 썰어가지고. 시골 강아지 서울 상경기. 씻으니까 개운한가 보다, 유미야. 그래도 씻으니까 개운한가 봐. 어? 그래, 잘... 벌써 끝났어? 여기 있어. 투 어디 갔니? 투 여기야. 여기 숨어 있어요. 들어가 있어. 딱 붙어 있어. 투 맞자. 어이구. 이거 겁났죠? 바둑이 잘하고 왔냐, 언니? 바둑 주니어 잘하고 왔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침을 질질 흘려. 잘했어 잘했어.
왜 달려들어? 지도 뭐 지도 하고 싶다 그러는 거야? 지도 이리 와 언니. 이따 쓰리 너 이리 와. 어저저 아이고 착해다. 아이고 착해. 괜찮아 괜찮아. 얘는 좀 겁이 많아. 겁이 많아 애가. 조그매가. 내 그 조그맣고 다른 애들보다 겁이 많아. 작아가지고. 이거 저 작다 하나 이제. 내가 자. 내가 할게요. 응. 응 이거 잘 해놔. 네. 얘 맞고. 잠깐만 있어봐 얘들아. 들어가게 해줄게.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자, 이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 아이고, 저. 잘했어? 어, 잘했어. 너 들어가. 들어가. 네, 안으로 들어가. 돼. 한 마리씩 들면 돼. 벌써 끝났어. 아, 요미 가야지, 요미. 이제 요미 하지. 응, 요미 가야지. 가만히 앉아. 있어. 선생님도 정확히 모르시죠? 7개월 더 됐을 것 같은데. 어, 그래요? 네, 유치가 하나도 없어요. 아, 얘는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강아지 지금 구조해서 키우는 거예요. 네. 다 영구치. 아, 영구치. 그럼 한 10개월 될까요? 10개월은 넘었겠죠. 그래요? 네. 봐. 저기랑 뒀다가는 새끼 같겠어. 처음에 얘 발견한 사람이 네. 어, 리트리버 믹스 같다고 그러던데. 리트리버 아니죠. 아. 리트리버 뭐예요? 리트리버의 느낌은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무슨 개일까요? 약간 독특하죠. 좀 생긴 게 귀도 크고 좀 특이해요. 리트리버의 느낌은 없어요. 그레이하운드 약간 그쪽인가요? 약간 길쭉해가지고. 그럼 어디 비슷한 거예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흔히 그냥 볼 수 있는. 그냥 믹스견. 흔히 볼 수 있는 믹스견. 근데 아. 그때 말씀드렸는데 네, 그. 네. 남자의 중성아 그거 어떻게 예약을 해야 되나요? 네, 전화로 예약하시고 오시면 돼요. 네. 아, 전화로 예약을 할게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요미하고 원이 차 앞에 태웠는데 그냥 엄마 품에 포가 안겨가지고 얘 지금 말 안 붙어. 언니 라이카 동생인데 완전히. 응. 표정이 당당한데 아주. 방앗간에서 깨를 들깨를 갈아가지고 이게 깨묵이에요. 깨묵. 어, 깨묵. 아, 들기름 쫙 뽑아내고 깨묵이에요. 이건. 응. 깨묵은 그 나머지에 뭐 무구를 만든 거예요? 응. 어, 어. 거름 안 나고. 우와, 고소한 냄새 난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나, 애기야. 아이고, 조금만. 이거는 뒤에다 이거 깨지는 건 아니죠? 아니야, 깨진 거 아니야. 여기다 그냥 거기다 실으면 되는 거야. 집에 가자 이제. 조금만. 방앗간에서 들깨 다 갈고요. 갑니다. 요미가 오니까 엄청 반가워했어요. 지 두고 간 줄 알았다가 차에 오니까. 자, 집에 갑시다. 안녕. 요미야, 요미가 토를 했어요. 근데 좀 괜찮아졌어요. 참을미로 해가지고. 요미야, 좀만 기다려. 닦고 다시 가자. 요 다 와가지고. 어디 여기서라도 한 입에 다 닦고 나서도 그 지가 잘 몸 털고 좀 하얘졌어요. 그래도 좀 물로만 씻었는데도. 네. 불 좀 떼서 따뜻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추워요. 유미야, 그래도 너, 어, 오늘 목욕했다, 어? 깨끗하게. 아이고. 이제 따뜻하게 좀 쉬어라. 요미 1차 접종 끝. 어? 아, 잘했다. 어? 잘했어. 쉬어. 요미 아, 1차 왜? 접종 끝. 나 저기 기름 한 구리도 안 넣으면은 그 차 멈춰요. 나 큰일 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누구 불러야, 레카차 불러야지. 얘들아. 갈게. 오늘 접종 잘하고. 어, 그래. 쉬어라. 이제 좀 얘 많이 피곤할 거예요, 애들. 접종했으니까 많이 피곤하겠지. 새끼들도. 예, 라이카 갈게. 네 새끼들 잘 돌봐줘라. 접종해 갖고 힘들겠다. 어? 엄마하고 잘 좋은 시간 보내. 마지막 저녁 시간. 운동아. 다음 주. 예. 빠도가. 갈게. 다음에 보자. 꼬리는 엄청 흔드네. 지지면서. 해가 이제 지네요, 슬슬. 네, 해가 솟을 때. 나는 이제 애들 짓다 그래 해주고. 그래요? 고기 맞아 한번 데워주고 불 떼주고. 네. 네, 수고가 많네요 고생님. 네, 다 많아. 다음 주에 일요일 날 또 밥 먹고 애들 또 데리고 가자. 한바탕 하자. 그때는 완벽 대비를 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요.